코로나로 인해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다리바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연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사실 본격적으로 해본 건 처음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엄청 떨, 처음에 엄청 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 이놈 왜 이렇게 떨지? 카메라 앞에서?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아, 너무 어색한 거야. 어색해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긴장이 된다라기보다 그 뭔가 위화감이 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관객이 앞에 관객이 되는데. 없는데 지금 이걸 공연이라는 텐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댓글이 따르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공연 텐션이 오더라고. 사실 그렇죠. 공연이라는 게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소통에서 그렇죠. 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앞에 관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만 생각해도 너무 어색했는데 그게 댓글로라도 이게 뭔가 그렇죠. 소통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위치하고 아프리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줌으로 할 때는 그 줌 그렇죠. 이게 화면에 사람들이 줌에 이렇게 들어 이렇게 따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보이면 아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는 대면을 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더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한 포맷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맞아요. 면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제일 좋아요.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또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생겼다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네, 저희 정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방송을 계속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러주시는 곳에 가면 관객이 없어요. 요즘은 거진 다가 프롬포트 앞에 있고 옆에 이제 영상 나오고 네. 댓글 올라오고를 무조건 깔아놓고 이제 하거든요. 네네. 그런 공연 몇 번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텐션감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아, 옛날처럼 좀 더 익숙해지신 거죠.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사실 정원 밴드는 옛날에 이제 그 간해수 공연을 매달 했었기 때문에 매달 했죠. 지금 맞아요.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2년을 거의 못 지금 하셨잖아요. 거의 2년 동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원 밴드 라이브를 늘 정기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스트리밍에 놀러 간 적은 있습니다만 맞아 제가 이 뭐 이제 공연을 아예 그 메인으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 이게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그렇죠. 걸 또 느끼는 또 계기가 됐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했던 공연이 또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아, 앞으로도 맞아. 또 당분간 계속 또 할 예정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 뭐 버즈비 식구들도 뭔가 약간 그런 온라인 공연 같은 거, 네 그런 소통 같은 거 한번 또 준비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우리의 만우절 특집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엉망진창인 화질로 1년 내내 이 화질인가요? 1년 내내 이 화질인가요? 정말 엉망진창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좀 위드 코로나 와 함께 조금 공연 문화나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는 다시 좀 현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그렇게 예전의 느낌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 같고 약간의 싶어요. 그 과도기 맞아요. 동안에 대면 공연과 이런 온라인 공연이 뒤섞인 형태로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보신 분들 온라인 공연도 한번 보고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해보고 하시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자면은 뭔가 많이 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공연하는 입장에서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 박수 이모티콘이라도 아니면 뭐 크크크크크라도 뭐라도 올려주시면은 심지어 그 이모티콘 별 풍선 별 풍선 어, 보내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별 풍선 별 풍선 별 풍선 별 풍선 돈에 마렵다고 막. 그렇지. 돈에 마렵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거 했잖아요. 그 하늘을 달리다. 아 맞아. 하늘을 달리다 보면 그 중간에 공연장에 사면 누구나 따라하는 그 맞아. 코러스 있죠. 그 부분에 하는데 댓글창에 와 올라와. 마치 들리는 것 같은. 너무 재밌더라고. 맞아. 그래서 채팅창을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 중간 이제 빵 터질 위기가 약간 좀 있어가지고. 이런 온라인 공연이 코로나가 또 만든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좀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생긴 거지만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인간이란 원래 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좋은 것들을 또 많이 찾아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공연 문화가 다시 오프라인으로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생긴 온라인 뭐 공연 문화도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길 맞아요. 바라면서 네, 저희도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공연 온 오프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연에 특화된 기타. 맞습니다. 우리가 공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실제로 요새는 이제 그 무대에서 그렇게 막 앰프 장치를 꽂고 할 이런 거보다는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마이킹을 맞아요. 통해서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현장감 있는 악기들에 대한 수요가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오랜만에 진짜 무대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APX 600 모델을 저희가 했었고요. 이번에는 플레임 에이플 탑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예전에 그냥 600 모델은 저희가 근데 2020년 2월에 했던 모델이었고요. APX 600입니다. 600. 이때는 그냥 저기 상판이 스프루스. 스프루스. 네, 스프루스였고 이번은 플레임 에이플 탑입니다. 그때 명음 씨는 이목 넘김이 좋다 해가지고 0.01mm. 아, 나 그렇게 줬어? 예. 뭔 생각을 한 아, 거야? 이걸 또, 이제 또 아유, 흡연에다가 또 참. 빗대갖고 또 주셨어요. 뭔 생각을 한 거지? 예, 저는 무대 필수템. 7.5, 8.0. 뭐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상판이 바뀌었을 때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41만 9천 원, 역시나 가격은 아주 착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cm, 무게는 2.08kg, 두께는 89mm고요. 구프레디 둘레는 76mm입니다. APX 쉐입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저 중간에 이제 사운드 홀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계량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판은 플레임 메이플, 측후판은 로컬리 소스드 토누드. 이게 뭐냐? 로컬리 소스드라고 하면은 그 동네에서 그냥 마련한 로컬리 토누드라는 소스. 그래서 약간 뒷동산 음향목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아닐까? 네, 정확하게 뭐 어떤 토누든지 저 색깔 칠해놓고 이래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로컬리 소스드 토누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로스 피니쉬 바디 4개는 매트 피니쉬, 로컬리 소스드 토누드 4개 역시 네, 동네 음향목.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에 너트는 유레아 재질입니다. 너비는 43mm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 40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34mm 25인치고요. 픽업은 시스템 65 플러스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 뭐 목재가 대단할 건 없고요. 그냥 플레임 메이플 탑이 가장 특징적이고 고급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여기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공연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은데 지금? 특히나 그 뭐랄까 저기 그 핑거보다는 스트럼, 스트로크. 아, 네, 그쵸. 스트럼에서. 이거 생각나네. 맞아요. 딱 이런 거 하겠다. 부담스럽지 네, 않고 맞아요. 막 네, 쳐댈 수, 막하게요. 막막 쳐댈 막수 이렇게 있는. 해도 전혀 사운드가 뭔가 오버되지 않고. 맞아요. 이게 너무 약간 나쁘게 얘기하자면 좀 가벼워서 좀잘 묻힐 수 부담스러운 있는 느낌이에요. 중저음. 이게 혼자 이제 독주를 하기에는 피지컬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맞아요. 진짜 막 기타 막 신나게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럴 때는 정말 깔끔한 소스가 되겠다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저희 곡 중에서도 그 뭐냐? 이 사람이 작곡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살래? 살래? 그러면 그죠? 그쵸. 이런 거할때딱 좋은 느낌. 이런 거딱할좀 때. 달리는 느낌. 그렇죠. 찰랑찰랑 느낌. 아주 좋네요. 이런 거할때 아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그 깊이감을 이제 우리가 뭐 보자고 그렇지, 그렇지. 하면은 당연히 아이, 부족합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신나게 조지는 스타일에는 그렇죠. 네, 딱 좋은 것딱 좋은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도 핑거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죠. 깊이감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뭔가 멜로디를 막쭉 차고 나가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깔끔하고 반주에 아르페지오 붙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적당합니다. 앰프 과연 어떨까요? 앰프가 이제 좋으면은 확실히 이제 공연용으로 진짜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그렇죠. 기타가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좋은데? 하이 살짝 높여볼까? 네네네. 꼽자마자 이 정도면 뭐. 와, 좋아요. 좋은데? 어, 좋아요. 베이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 살짝 더 줘볼게요. 좋은데? 아, 공연용으로 진짜 너무 좋다. 좋은데요? 네, 공연용으로 진짜 막 붙이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스플스보다 약간 메이플이 이렇게 스트럼하거나 이런 거에 좀 더 좋아서 그런지 사운드가 저번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확실히 그 플레인 메이플에서 오는 그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이 더 스트로크 맞아요.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진짜 약간 그때 공연용으로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거 완전 강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니 40만 원에 이 정도면 진짜 땡큐죠.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네네. 아주 가벼운 연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진짜 공연용 기타 잘 봤고요.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오랜만에 무제. 무제. 새로운 무제. 새로운 무제. 네. 네. 시키 무제. 시 무제. 시 무제. 아, 알겠습니다. 시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시무제.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번에 했던 기어보다는 사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드릴 것보다는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공연력으로 강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자체는 조금 부족하지만 달리는 느낌에는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라이트한 그런 사운드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곡들에다가 잘만 라인업을 배치를 한다면은 이거의 약점은 최대한 안 보이고 장점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하늘을 달리다를 했기 때문에 한줄평은 하늘하늘 달리다. 피지컬이 좋진 않아. 하늘하늘한데 달리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하늘하늘 달리다. 자, 스코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요 영역대가 우리가 여기서 일단 비싼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건... 오랜만에 50만 원 밑으로 가니까 숫자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기분이. 자, 명음씨 사운드 1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68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3 해서 총점 68점. 평균 점수는 68점. 징기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돌고 돌아 68인 거 뭐냐고. 근데 네. 거의 지금 70 찍을 뻔했어요. 진짜 이게 요 정도 가격대에서 70 찍는 거는 네.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 70을 찍으려면은 거의 약간 우리 얼스 미니도 그렇지. 진짜 명기잖아요. 그 가격대에. 맞아요. 얼스 미니가 68점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격대 70을 찍은 모델들이 거의 없어요. 얼스백도 67이었고 아하. 그 정말 가성비가 막 엄청나게 막 19, 20 막 이렇게 받으면은 70에 턱걸이 그렇지.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누 씨가 이 그 타원 말고 이 타원을 조금만 더 좋아했으면 아마 70 넘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APX 디자인을 진짜 싫어해요. 이거 진짜 싫어해. 저 APX 그거 그 클래식 기타도 저 계량형 저거들 저 진짜 싫어하죠. NTX 진짜 싫어하잖아. 내가 저것만 저 타월 아니었어도 디자인 15 나왔으면 이거 평균 69 나왔다. 그러니까 평균 69 나왔을 거야. 네. 여기 디자인 13 갑자기. 세상 싫어져. 자, 그래서 어쨌든 68점 지금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앰프하면서 좀 더 득을 봤고요. 네네네. 네.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용으로 진짜 강추, 가성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스트로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제 스쿼드를 네. 줘보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재밌네요. 숫자 조합이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색해. 이게 뭐지? 아, 기분 이상하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아주 관심 있어 하시는 그렇죠. 좋아하시는 마니아층이 아주 탄탄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메이튼입니다. 메이튼. 네. 마통. 호주 대표 기타 마통의 스쿼드 리바이벌 시리즈입니다. 꽤 저희가 이거를 예전에 점수 주고 리뷰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메이튼 오랜만에 스쿼드를 돌려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이게 지금 순서대로 EBG 808 아티스트 289만 9천 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EA 808 314만 9천 원, 그 다음에 EM 108 메시아 389만 9천 원. 네, 스쿼드로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3시간 연속으로 메이튼 시리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